시간에는 어저께 그 탕자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들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부자 관계가 없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오. 라는 그런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들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상속을 주겠어. 이런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네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아시겠죠? 재산을 달라고 하면은 주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그래 나가고 싶으면 네가 그걸 선택한다면 그래 나가라. 그리고 나갔다가 또 무슨 자유도 허락해요? 네, 돌아올 자유도 허락합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이 자유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자유를 주면 방탕해지고 거지가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조건적 사랑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가 이 탕자를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이 주는 그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 은혜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집을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왜냐? 저 같으면 너 같은 놈은 절대 돌아오지 마.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버지가 상속을 준 것도 돌아오기를 어떻게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이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니까 나갔다가 돌아와야 될
형편이거든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나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니다. 호적에서도 없애버리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못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 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아버지를 떠나버렸을까? 그렇죠. 네. 왜 떠나버렸을까? 자, 그래서 그 대답은 아마 저 끝에 가서 나올 겁니다. 왜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가자마자 한 짓은 뭐예요? 뭐 허랑방탕.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 아시겠죠? 왜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이제 그것도 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허랑방탕하는 것을 하고 싶었을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돼요? 너무 어떻게? 너무 자유가 없이 살았을 때, 그렇죠? 에이, 그냥 이놈 집 뛰쳐 나가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그 강력한 충동을 가지고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충동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집에 살 때는 이 집에서는 내가 뭐가 없다? 자유가 없구나. 그걸 느꼈어. 정말 자유가 없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까? 네? 뭐가 있었?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 편애하면서 너무 편애하면서. 글쎄. 저는 이 둘째 놈이 형을 볼 때, 와, 이 집에서는 자유가 없다. 형을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이제 저 뒤에 가면 그 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형과 같이 살았으니까 이 동생이 너무 뭐예요? 자유가 없다고 느꼈고 답답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 거기다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이렇게 될 것을 아버지는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 네가
누리고 싶은 네가 원하는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선택을 허락하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먼 나라,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고용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둘째 아들을 들러보내어 자기의 돼지를 치게 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에 이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데 보면 요한성경 스스로 돌이킨 게 돌이켜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and when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돌이켰다 이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한 짓의 결과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 다른 번역 어떻게 인자 봅시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도 좀 그래요. 그제서야 그는 뭐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참 무슨 회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돈 가지고 자유를 누려봐도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인들은 먹을 건 풍족하잖아. 밥은 막 충분히 먹잖아. 밥 생각이 난다. 뭐 그렇게 거룩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각.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굶주려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바로 돌아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요? 이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밥 우리 아버지 집에 밥이 많잖아.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밥 먹는 게 문제죠. 밥 먹는 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는 충분히 있는데, 예. 네.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겠냐. 예. 네. 아, 그래서 왜 이 둘째, 이 아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재산을 줬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줄 거야.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밥 얻어먹기 위하여.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잘못한 건 아니야. 왜 그때는, 지금 배하고, 그러니까 굶기 전에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치도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 얻어 먹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거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무슨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밥을 얻어 먹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대사를 만들었다. 각본이에요, 각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 이 번역도 좀 문제예요. 이 번역이 나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뭐라?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줬습니다. 나를 고용해달라는 겁니다. 고용해달라. 사실 이 고용해달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뭐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 네. 아버지는 자격 따지는 분이 아니잖아.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벌써 아버지 떠나려고 할 때, 네. 재산 달라고 할 때부터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자격, 당신,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자격, 아들이기 싫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당신의 아들이기, 더 이상 아들이기 싫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줬어요, 돈을. 상속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자, 자격이 없다 없나이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들이 떠날 때 준 이유는 돌아오라고 줬습니다. 너는 너 자신은 아들의 자격을 팽개쳤어도 나에게는 뭐예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모욕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로서 어떻게? 아들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품꾼의 하나로 뭐 밥 먹여주는 일꾼의 하나로 고용할 생각은 아버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었죠. 아주 겸손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인들은 아이고 천국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뭐.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사실은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자격 운운, 자격, 이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필요해요? 안 해요? 자격이란 건 필요 없어요. 자격으로 구원받으면 자격으로 구원받지 뭐. 그렇죠? 그리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얘는 천국에 들어와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네.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자격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 아들 딴에는 밥 먹기 위하여, 밥 얻어먹기 위하여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만 해도 아버지는 뭐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아들의 자격이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속을 준 거야. 야, 비싸게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돈, 재산 무엇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다? 아들이 중요하다. 나는 이 아들은 절대로 잃지를 않겠다. 그래서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 고용 취직시켜 주소서 하리라. 라고 뭐를 세운 거예요? 작전을 세운 거예요. 하리라.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자, 여기 이제 아버지가 그를 봤다. 거리가 어떻게? 먼데? 여러분, 거리가 먼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로 이 자식이 틀림없이 뭐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긴 올 거야. 지가 돈 그냥 다 탕진하고 그냥 배고파지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뭐가 들었는데 가뭄이야 지금 농사도 안 된 지가 밥을 어디서 얻어 먹겠냐 돌아온다 돌아오면 나는 뭐예요 받아준다 이게 구원이라고 아시겠죠? 자격 있어 없어? 자격 없어. 자격 없어. 자격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격. 이래도 아버지는 밥이라도 먹여 줄 거야. 일꾼으로 취직이라도 시켜 줄 거야. 라는 그 아버지가 나를 내버리지는 뭐예요?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내버리지 않죠. 왜? 아버지 보고 죽지도 않는데 상속 달라 그래도 그 아버지는 뭐예요? 좋으니까. 예. 네. 고 믿음 하나. 아버지는 나를 네? 받아들일 거야. 라는 그 믿음. 자격은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응. 그렇죠. 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아들이 언제나 올 건가를 그냥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을 사랑해서도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둘째 아들이 그 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상속을 타 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갔다는 이제 소문이 다 퍼졌어 그 동네.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놈의 새끼 죽일 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놈은 다시 우리 동네 뭐요? 발붙일 수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런 놈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 자녀들도 뭐예요? 뽐보면 안 돼. 그런 놈은 돌아오면, 시컵 두드려 해가지고, 혼을 낼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사실,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 옳죠, 그렇죠. 그 조건적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어떤 동네 사람들보다 맨 처음 그 아들을 발견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동네 사람들은 뭘 보여줘야 돼?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야 돼. 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동네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할지, 네. 저 아버지 미쳤다고 그럴지, 그렇죠? 그 아버지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율법주의자들이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아버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학대하고 그런 경우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놈을 어떻게 그런 놈을 동네로부터 자르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놈들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사랑이죠. 그러니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가엾게 여겼다. 이게 번역이 막 가볍게 읽다고도 좋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한번 보면, 아버지가 had compassion. 참 좋은 단어예요. compassion은 이 가슴 속에서 뭐요? 우러나오는, 아, 이거야. 그냥 가엽게 여겼다면, 아이고, 자식이 거지가 됐구나. 배도 많이 고팠겠구나. 이제 그 정도가 가엽게 여겼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기 쉬운 그런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compassion. 아,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자식이 오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이런 그 이런 거를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 그런 거거든. 아, 이런 거. 근데 이제 compassion 하면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패션 그놈은 그냥 하나의 목표.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나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앞에 come이 붙으면 이제 사랑이 된 거죠. 그런 강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compassion을 가지고 그 다음에 and 뭐요? ran 달렸다 이 말입니다. 달렸다. run 하면 현재형이지만은 ran 달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렸다는 단어도 원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compassion하고 이게 다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 헬라 말로는 트레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올림픽 시합을 할 때 100m 경주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라는 뜻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할 때 남은 한숨까지도 어떻게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달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말 성경 다 달려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말은 질주하다. 죽기 살기로 뭐예요? 질주하다. 이 단어입니다. 트레코. 와, 멋있잖아요.
그 참, 이, 예. 그니까 아버지는 막, 왜 그걸 죽게 살기로 달렸어요?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새끼 왔다! 그럼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는 빨리 가서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아들을 보호해야지. 박수! 네.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영어로 봐야 이게 참, 그, 진 맛이 나요. 랜 질주했다. 죽기 살기로 달렸다. 그리고, and, 그리고, 뭐요? fell on his neck. fell on 이라는 것은, 그냥, 질주하다가, 어떻게? 앞으로 그냥, 앞으로 넘어지듯이 달려가서 너 왔니? 목을 안고 뽀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fell on입니다. 굉장히 감동적. 그 성경은 그냥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동을 넣어서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오길래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리고 너 오냐 하고. 목을 껴안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 fell on his neck. 그 다음에 neck 목이죠.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kissed him. 지금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말 안 건넸어요. 그 준비해온 대사 를 대사를 써먹을 여가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나하고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다. 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착하게 잘 지낼 거야. 그동안 많이 잘못을 뉘우쳤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한마디 할 시간도 뭐예요? 안 주고, 그냥 행동으로 내 아들이다. 뽀뽀를 탁 키스. 그런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 본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동네 사람들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면 혼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보세요.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끝났어. 뭐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얻은 나이다.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가 뭐예요? 없게 되어 버렸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준비해온 대사를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뭐요? 지금 그 키스 하나로 다 끝났어. 달려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심쩍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설명 없어도 좋아. 아버지가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아버지가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표현을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과연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11조를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입을 맞춰서 끌어안고, 그때는 뭐 샤워장도 없고, 예, 이 아들은 돼지를 먹이다가 왔기 때문에, 예, 예, 돼지 우리에서 뭐 자고 그랬겠죠. 그러니 막 냄새는 얼마나 났겠어.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먹을 거라. 그 냄새나는 아들에게 키스를 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여러분,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겸손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짓을 했어도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고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그냥 반갑게 받아주는 이 사랑을 이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준비해온 대로 어떻게 이 대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이 없나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거 대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대사에는 대꾸를 할 필요성을 느껴. 대꾸할 얘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없나이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말 대사 듣는 거 별로 취미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는 것은 그 대사와는 뭐예요? 상관없다라는 뜻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랬다면 대사가 뭐예요? 효력을 발휘했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아들은 대사를 외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 대사화하고 뭐예요? 상관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 당시에는 그 의복이 신분을 나타냅니다.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요.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고 가장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반지입니다, 반지. 그래서 제일 좋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
제일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어떻게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빨리 뭐예요? 급하게 네. 동네 사람들이 점점 모여와서 볼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에 저는 이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을 오늘 말을 좀 좋아해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좋은 옷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의 옷이야? 그것은 구원의 옷이야.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그 옷입니다. 아시겠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건 양가죽옷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양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을 때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이런 탕자 같은 놈도 아들로 받아준 하나님이라면 나는 물론 하나님이 아들로서 어떻게 받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 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옷, 그게 의의 옷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좋은 옷.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래가지고 이거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 이 둘째 놈을 어떻게 집에 빨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뭐부터 하고? 목욕부터 하고. 그래야 될 일인데, 이게 목욕도 안 했는데 막 드립다 막 이거 해주는 것은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다. 왜? 그래야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와,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 둘씩 자꾸 모이고 한데 보니까 뭐요? 빛과 번쩍한 뭐요? 제일 좋은 옷을 탁 입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턱 가니까 돌멩이로 어떻게 칠 수가 없어. 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망나니가 아니야.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해. 예.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아주 최고 갑부야.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아서 잔치를 하고 먹고 즐기자. 자, 여러분, 이제 잔치, 누가 보면 15장에서는 이 잔치가 자꾸 나와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어떻게? 잔치. 예. 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어떻게? 잔치. 잔치를 할 때 잔치 참가자가 누구였습니까? 친구, 벗들과, 그 다음에? 이웃. 네, 벗들과 이웃입니다. 자, 보세요. 쭉 올라가서 보면.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뭐예요? 이웃들을 함께. 그 당시에 잔치라면 반드시 이웃. 사람들이 참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느 집에 잔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아버지는 잔치하자 이거야. 어? 잔치하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와, 대박. 그러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인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왜 그 자식 때문에 뭐요? 얻어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뭐를 잡자?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좋아하던 최고급 고기가 송아지. 그것도 비리비리한 송아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먹는 음식으로서는 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당장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안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배려를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고 할 것이 아니냐. 자, 이 아버지는 이제 잔치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자,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이 내 뭐요? 아들. 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과 같으며 또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토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지.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죠. 아시겠죠? 네.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 아들이 집 나갔다는 것은 이 아들이 그렇게 상속을 빨리 달라고 집 나간 것은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다 이 말이. 그래서 아들이 집 나간 책임을 어떻게 아버지 자기가 지겠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 책임,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하나님이 진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다는 것을 실천에
옮기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은 어떻게 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죄는 끝납니다. 죽어버리면 죄가 끝난다는 말은 뭐가 끝나요? 형벌은 끝나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은 죽어도 안 끝난 것 같아. 왜?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또, 그래, 능지처참이라고 그랬죠. 그건 너무 심했어. 그렇죠. 어떤 죄든지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자,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이야, 이 아버지 정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아버지는 성공한 거예요. 이야, 바로 저 아버지를 보면, 저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누구와 같은 거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때 큰 아들은 어디에 있었냐?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그렇게 일 많이 해야 될 뭐예요? 필요 없이 좀 어떻게 일꾼들보다 하인들보다 어떻게 편한 게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특별해. 하인들보다 어떻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지금 그런 말. 그래서 다른 하인들은 야, 그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거기 모여서 야 이러고 있는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들판에 나가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제일 늦게 도착했어. 도착하니까 지금 한창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가 한창이야.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온 동네에서 이웃들이 모여 있고 막 링가링가 하고 있어. 응. 그 형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묻더라.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여러분, 잘 잡으세요. 누가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의 동생이 맞아요.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형이 어떻게 됐다?
열받았어. 지금 또 이웃 사람들도 어떻게 지금 절거하고 있는데 열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이 형이야. 자, 열화가 나서 어떻게 잔치에 들어가자고 그래도 들어가 안 가? 내가 왜 그런 잔치에 들어가? 응? 빌어먹을 잔치에 들어가? 응? 안 가? 응.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요. 참 이 아버지는 골치 아픈 아버지야. 아들 둘 다 이 모양이야.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이해해요, 못해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아온 탕자 얘기라기보다는 두 탕자 얘기라고 그래야 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어떻게 아버지를 거꾸로 오해한 탕자. 그래서 아버지 말, 자기는 아버지께 가장 충실하게 아버지 말을 듣고 가장 충실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탕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제일 본받는 게 누구요? 형 아니에요. 형이 이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 보니까 자기도 저 밭에 나가서 맨날 뭐예요? 죽으라고 일해야 될 그런 지금 신세구나 하고 동생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다가는 뭐예요? 일하다가 새가 빠지게 일만 하고, 어? 그 형이 뭐래요? 형 왜 그래? 너 임마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인 줄 아냐? 어? 이렇게 일 안 하면 상속도 없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줘야만 아버지가 상속 줄 거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지금 새가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 집에 살만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나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 율법주의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 모본을 보이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랑이 담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주고, 그래도 이게 그냥 거꾸로 가는 거야. 사랑은 커녕 뭐예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랬게? 야,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율법 지킨다고 맨날. 어? 그래서 맨날 손 씻고 뭐. 그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까다롭게 살 바야 넌 뭐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구원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소서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보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law하고 그 옛날 말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보소서.
아버지 들어보세요. 제 말을.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수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많은 해 동안 이런 겁니다. Many years.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These many years. 많은, 뭐요? 많은 해 동안.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그래서 제가 조금 수상해서 아버지를 섬기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인가? 원어로. 그래서 이 원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영어 성경 보면 I serve you. 그래서 여기 serve, 섬기고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하, 이거는 그냥 섬긴다는 말보다 말보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섬긴다는 말은 엄마가 사랑하는 아기를 섬기고 돌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긴다. 이런 아름다운 뜻이 아니야. 그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싫어도 어떻게 죽으라 하고 아버지를 받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왜? 안 그러면 아버지는 조건적이니까 상속도 안 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군대식 용어야. 그러니까 부하가 상관을 어떻게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면서 neither transgressed at any time your commandment. 당신의 명령을 어떻게 전혀 어긴 일이 없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당신 시킨 대로 당신 말을 어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어떻게? 악착같이 시킨 대로 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한 일이 없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이거야. 이 동생은 뭐요? 상속 받아가지고 술 먹고 다 이러고 왔는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큰 잔치를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지 않습니까? 이 큰아들의 말은 뭐예요? 그 동생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조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재산을 불리고 키우는데 기여도는 누가 더 많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공로는
아무것도 상을 보상해 준 것도 없고. 이 둘째 놈, 이 자식. 이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재산 타가지고 어떻게 해? 다 탕진한 것밖에 없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 가문의 수치를. 전 이 새끼를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아, 여기서 조건적 생각과 무조건적 생각이 딱 대립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뭐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아까 하인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큰아들한테. 당신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큰아들은 내 동생이라 안 그래. 뭐라 불러? 당신의 아들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새끼는 내 동생일 자격이 없다. 내 동생이 어떻게 저런 놈이냐. 그건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요. 이렇게.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공로에 대한 보상. 그것이 구원이야.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준 구원은 뭐예요? 보상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 은혜의 구원이다. 네. 그렇죠? 구원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란 것은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아주 어려워요. 네. 우리는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뭐예요? 네 거야.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아버지 거고 내가 공을 많이 세워서 내 공에 대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아버지가 줘야 된다고 생각.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야. 내 거는 본래부터 뭐요? 네 거라고. 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세상의 조건적인 생각과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아주 그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누가의 구원관, 이게 아주 가장 구원관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장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나는 내 거 없어. 내 거가 뭐예요? 다 네 거야. 그래서 너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큰 형은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또 뭐라 그래요? 너의 동생, 이 동생은, 너 동생이라고, 왜, 어? 아들이라고 불러. 네 동생이지. 왜 그래요? 동생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식은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는 내가 너무 뭐예요? 창피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네 동생이야. 다 동생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니라. 이런 놈까지도 어떻게? 돌아오면 참, 응?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빠로서는 당연한 거라 이거야. 당연한 거. 근데 너 이제 당연하니라. 이러고 여기서 끝납니다. 끝납니다. 당연하다. 이 큰아들은 뭐요? 당연하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아버지는 뭐요? 이거야말로 당연하다. 이렇게 세상의 조건적 세상과 하나님의 천국은 이렇게 대립이 된다. 과연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당연하다는 말을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그것이 아버지. 큰아들이 이 당연하다고 할 때, 이거를 당연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아들들을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밭에 나가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한 것.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고, 아버지는 뭘 원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동생에게 보여준 대로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구나만 깨달아만 주면 아버지는 고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큰아들도 이제는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줄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오해했구나. 그 오해한 것을 깨달을 때 큰아들도 구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또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더 잡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염소 새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염소 새끼는 인간이 주장하는 공로의 대가고, 살찐 송아지는 아무런 공로 없어도 어떻게 은혜로 선물로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찐 송아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근데 난 이때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자격이 생길까? 그러고 고민했구나. 큰아들처럼.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염소 새끼를 기대하지 말고 살찐 송아지를 기대하시라. 여러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찐 송아지로 잔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준비해온 대사를 외울 필요가 없었고, 둘째 아들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니 뭐예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시네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를 어떻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그 집을 떠나게 됐는지를 어떻게? 아마 얘기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큰아들이 있을 것이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큰아들들에게도 다 구원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들이 주어져 있는 구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에게도 다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둘째 아들들이 안 받습니다. 왜? 내 같은 놈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내 같은 놈한테 구원을 주실 리가 없지. 이렇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를 어떻게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무조건 안기시면 그걸로서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하나하나들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눈으로 성경을 깨달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구원은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싶고 그것을 배우고 싶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유전자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로 다 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놀랍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